일상생활 불편이나 위험 상황을 신고하면 지자체 등 해당 기관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관련 신고를 받은 관할구청이 신고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공사업체 관계자를 데려와 논란입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분평동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집 근처 도로공사 현장을 지나다 공사 표지판 미부착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을 확인해 서원구청에 신고했더니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공무원이 공사업체 관계자를 대동해서 나온 겁니다. A씨는 특히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시공사 관계자에게 자신을 공사 관련 민원인이라고 소개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이 사람이 민원인했다고 업체에 소개하는 경우가 말이 되냐는 겁니다. 공무원분들 나와서 민원 해결해달라고 연락드려서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안전모 쓰고 공사 현장 관리자 같은 사람이 와서 누구냐고 했더니 현장 소장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분이 빨리 가라고 하시라고 저 사람이 내 신분 알고 나중에 이거 잘못됩니다. 잘못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자기들이 있는데 뭘 어떡할 거냐. 아니 그럼 당신들이 나를 평생 나를 보호를 해줄 거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빨리 보내라. 정말 너무 어처구니 황당했었습니다. 실제로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는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에서도 민원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구청의 민원 처리가 뒷말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서원구청은 해당 공사는 한국지연난방공사가 발주해 난방공사 대리인격인 공사현장 소장을 대동했다며 당시 민원인이던 A씨가 현장 책임자를 데려오라고 해 그랬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 저희가 어찌됐든 공무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 책임을 지는 저희 공사 현장이 아니고 그건 지역난방공사에서 진행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가서 행정 절차를 안내해 드린 겁니다. 민원인에게 충분히 안내했고 발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담당 구청. 이에 대해 A씨는 현장 책임자를 데려오라고 한 적 없다며 구청이 현장을 확인한 뒤 공사 발주처를 통해 시정하면 될 문제였다고 밝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